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에게 찾아올,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이란 것이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이 남 얘기 걷겠니 그런 게 아닌 거죠. 물론 저도 어릴 때 죽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지금 45살이 된 지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보고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이거 남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죽을 땐 대체 어떻게 죽는 거지? 죽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폭풍, 검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 남회근 노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 가까운 분의 죽음을 직접 겪었고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하시는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아,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아,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어떻게 그걸 다 아셨을까 기막힙니다. 정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남해근 노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지대가 흩어진다. 두 손 두 발이 움직일 수 없다. 감각이 없고 몸이 무거워지고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산 전체에 큰 바위가 누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대요. 그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갑니다. 수대가 흩어진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은 식은 땀과 한기가 느껴지고 싸늘하답니다. 이제는 정말 어려운 거래요. 미안한데 어쩔 수 없는 상태랍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느끼고 자신이 느끼기에 큰 비가 내리는 것 같고 큰 바다에 표류한 것 같은 그런 꿈꾸는 것과 같답니다. 땀방울이 나오고 마지막 목구멍까지 가래가 끓고 항문이 열리고 대장에 액체가 배설되고 대변, 소변 그 수대가 차가운 땀으로 나오고 끝난 것이랍니다. 풍대, 호흡, 끊어집니다. 기가 목구멍에까지 와서 이제 끊어진답니다. 화대가 끊어짐. 의식, 정신이 아직 있으면 몸에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의식이 흩어지고 나면 따뜻한 기운이 없고 이것은 이제 영혼이 떠났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죽었을 때 가슴 부위가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내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죽은 모습은 청아하고 맑고 가정일을 다 끝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수리에 온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극락 왕생을 했다는 이제 거고요. 그 일생 동안 나쁜 일, 못된 일 많이 있으면 이제 축생계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만져서 보면 배꼽 아래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모습은 참 차갑고 불쌍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이 다 흩어져 버리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 손가락 퉁기는 그 찰나에 아주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절해 버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혼이나 귀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중음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나서 다른 몸의 생명과 아직 결합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간 상태, 존재 단계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갑자기 깨어난 내가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 시체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다가 중음신이 깨어나자마자 강렬한 광명에 휩싸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일생 동안 해온 모든 일들, 전생, 전전생, 모든 생의 일들이 영화처럼 좋은 일, 나쁜 일이 단편 단편 재생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해근 노사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설사 백겁을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가 않네. 인연이 만나지는 때가 되면 과보를 자신이 다시 받게 되리라. 그 남해근 노사님 이렇게 법문하시는 거 그 서로스님 TV라고 있습니다. 서로스님 TV 가보시면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기 정공 큰스님, 남해근 노사님, 몽찬 큰스님 이런 분들 얘기 많고 참 좋은 말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짤막짤막한 법문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자주 보는데요. 꼭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로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 몽찬 큰스님이라는 분 제자이신 것도 같더라고요. 와, 그런 큰 스님 옆에 있는 기분은 어떤 걸까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죽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죽게 되는구나.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늙어서 병으로 또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내 새끼, 이쁜 내 새끼들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요. 나 죽을 때는 행복하게 죽고 싶다. 그리고 윤회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극락세계, 극락왕생, 아미타부처님 염불하는 거죠. 아미타부처님께 극락세계 왕생하달라고 발언하고 빌면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 몇 시에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죽기 전에 제가 다 정리하고 갈 시간도 있고 이쁜 내 새끼들 고생도 시키고 싶지 않고 떠날 때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모습을 직접 보니까 이제 의심 같은 것도 더 사라지고 아 정말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요거 유튜브 채널 잘 보면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 닿으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이런 시설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조념 염불이며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옆에서 계속 아미타불 염불을 해주시면 이제
힘을 얻어서 아미타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인분이 아미타부처님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죠. 아미타부처님이 오셨다. 주변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내딸이 이제 어디 집에 다시 갔다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 노인분이 집에 가지 마라. 지금 나를 도와서 염불을 많이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아니, 세상에 죽을 때 저렇게 서로 기뻐하고 죽는 죽음이 어딨습니까?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 죽음은 저렇게 기뻐하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슬퍼하는 거 말고. 그러면서, 물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아미타부처님을 만나고 염불을 하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있다고나 할까요? 저도 지금 염불하는 초기 단계지만, 아미타부처님을 만났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죠. 또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 생각이 났어요. 보통은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굳이 막 정토 삼부경 이런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런 거 막 편찬하시면서 아미타불 세계로 가라고 권하시잖아요.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돌면서 고생하지 말고 열심히 아미타불 염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가라고 권해주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근 노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당이라는 곳에 가야 하는 곳이 한 곳이지만 불교 쪽에는 많은 부처님들의 불세계가 너무도 많아. 또 예를 들면 이제 극락세계 같은 경우에는 극락세계가 본점이라면 분점도 있어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이렇게 계시다가 지옥에 떨어지신 분들 이제 참회하고 아미타부처님 찾으시면 이제 구제해 주시고 극락세계로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서는 천개의 손, 천개의 눈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또 구제해 주시고 또 아미타부처님의 이 자비심과 이 섬세함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즐거움만이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이 블링블링한 극락세계 이 극락세계는 또 이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주택 내가 사는 곳은 전원주택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내가 딱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음식이 딱 나타나고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불법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으로 레벨업도 할 수 있어. 와. 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설렘 가득입니다. 불법과 그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닿아서 우리 모두 극락세계에서 뵙기를 바라납니다. 나무 아미타불.